직사각형. 정수 M의 개수. 직사각형과 만나는 기울기 M의 개수야? 어? 뭔가 약간 이걸, 이거. 네.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돼? A를 지나, 이 점에서 접선을 끄면 되지 않나? 네. 그리고 그 밑줄에서. 여기서 E를. 접선을 끄면 되지. 네. 그럼 요 둘의. 알이 나는 사이. 그래서 어떻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알면은, 자, 이거 풀이는 잘 보면, 기울기 할 때 접선과는 공식을 쓰면 좀 편한데. 그게 뭐죠? Y는 MX 풀마 R 된지고, 다길. 안 외울 거지? 처음 보는 글이었어. 네. 안 외울 거면, 이제, 그거 공식은 무시하고 풀게요. 제가 공식 쓰래요. 외울게요. 안 돼. 근데, 못 외울 거니까. 지금도. 시험 칠 때쯤 외우지 않을까?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시험 칠 때는 외우지만 평상시 또 풀 때는 못 외웠기 때문에 그냥 못 외우고 풀어도 돼. 자, 어떻게 돼? 바깥의 점에서 접선구하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2,3을 지난 직선 y 빼기 3은 mx 빼기 2. 선생님, 저거는 왜 접선에 방정식 쓰면 안 돼요? 이 공식을 못 외웠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아, 못 외웠으니까. 앞으로도 못 외울 것 같고요. 아니죠.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빼기 2m 더하기 3 됐나? 네. 그럼 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0,0이잖아요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의 절대값은 1이다. 아이고. 이거 하면은 얼마? 4m제곱. 어, 잠깐만. 마이너스 12m 더하기 9는 m제곱 더하기 1. 3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8은 0. 1, 3. 마이, 아니고. 마이너스 안 되는데? 어? 9일은. 그럼 뭐야? 그냥 공식 넣어야지 뭐. 아, 요. 자, m은. m은. 얼마? 3분의 6 풀마 루트 36, 24, 12. 그래서 M은 얼마예요? 여기서 M은. N은 뭐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겠지? 네, 플러스. 왜냐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네, 네. M은 3분의 약분이 안 되지? 2니까. 3분의 6 플러스 2 루트 3. 이게 M. 네. 여기서는 그래도 고맙잖아. 주어진 건 공식. 아니 공식도 필요 없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 낸 사람이 잘했는지 아냐? 잘했네.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네. 여기서 접선 끊는 거나 여기서 끊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 아 그래요? 대칭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 직선은 뭐야? 기울기가. 여기서 있는 나머지 직선을 X축에 대칭한 거잖아. 어, 맞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X축에 대칭하니까 기울기가 우와, 마이너스 진짜? 붙이면 되잖아. 아, 그래서 요 땜은 마이너스 6 더하기 3분의 여기 6 빼기 루트를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 루트 3이지? 모르고 만든 거 아니야. 따라서 개수는 M 범위는 뭐예요? 이거보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커지니까 얘보다는 가까나 크고 6분의 아. 선생님 근데 문제는 저걸 다 구해도 가능한 정수 M의 개수를 못 구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구해지지요. 2루트 3 이가 6분의 아 3분의 6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니까 이거 대충 눈치로 때리면 되잖아. 여기 보면 얼마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잖아. 1이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거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2잖아. 네. 그 다음에 이게 1점 얼마지? 1.7 정도예요. 아니, 루트 3분의 2가 1점 얼마라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아니, 좀 작으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지? 네, 그러면 M은 0부터 0. 얘가 1점 얼마니까? 3점. 아,
3점 얼마니까 1, 2, 3. 그러니까 4개가 다. 저거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하나를 구하면 센스 있게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안 들면은 똑같은 일을 또 해야지. 왠지 난 똑같은 일을 또 할 거. 센스 있어. 오케이, 됐나? 네. 다 했어요. 또. 31번. 선생님, 근데 아까 그 문제요. 왜 굳이, 그 저기서 얘랑 얘로 해요? 왜 얘랑 얘로 하면 안 돼요? 어디? 그러니까, 이거? 그건 그냥 마음입니다. 얘랑 얘랑 좀 더 가파른데 밑에는 조금 더 가파른데 쓰고 위에는 조금 더 완만한데 쓰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우리 틀린 것 같기도 하다. 안 돼요. 아 이거 혹시 뭐 맞잖아요. 답을 확인해 볼까 표. 근데 여기서도 되는데. 아 네. 이게 아 이게 읽어보다 이게 더 가파르니까. 네 그래서. 아 되네. 밑에 네. 거는. 밑에 거는, 아, 이것도, 이게 더 작은 거네.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래서, 없어. 지금, 안타깝지만. 아, 이거 아이너스 루트 3분의 2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 안 그렇죠? 네. 아, 괜찮아, 좋았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긴급 처치. 그러니까 여기가 3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오, 7개. 7개가 맞나, 답이? 그럴 수 있어. 7개, 이거예요. 7개여야 해요. 몇 번이죠? 7개! 맞습니다. 아,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